형님. 준수야. 어제 친구가 저희 집 와서 잤는데 차 이야기가 나왔어요. 내가 차를 너무 사고 싶은데 푸랄부랄 하겠다. 아 근데 진짜 탈만한 거 없냐라고 했는데 국산차를 추천했는데 아니다. 나는 반스나 BMW 가야 된다. 그럼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1,000만 원 정도 초반대면은 벤츠실 또 갈 수 있거든. 근데 사실 뭐 이 클래스를 가자고 하니 어때? 연식 프로필이 너무 올드하거든. 맞아요. 그래서 그레이드를 조금 낮추면 A클래스라든지 뭐 GLA라든지 혹은 뭐 CLA 이런 모델들 보게 되면 1,000만 원 초반대 프로필도 잡아갈 수 있단 말이야, 그지? 네. 그래서 중고차 구매하실 때 여러분들 1,000만 원 초반의 벤츠 오늘 추천 모델 CLA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계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모델은요, 벤츠의 CLA입니다. 사실 이 차량은 어떤 중점으로 보셔야 되냐면요, 벤츠 라인업 중에서 1,000만 원 초반대 구입이 가능한데요. 입고 전에요, 미션 오일, 엔진 오일, 앞쪽 타이어 두 짝까지 싹 교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하시는데 소모품 체크 한 번 더 했다는 점 고지 드리고요. 자, CLA 먼저 프로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2015년 10월 등록, 주행거리는 11만 9천 킬로예요. 자, 누유없고 사고이력에는 판금 두 곳 올라가져 있습니다. 트렁크 그리고 펜다 참고해 주시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CLA 200 CDI 디젤 연료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연비도 또한 굉장히 좋아요. 15km 이상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준비한 금액 1,250만 원에 벤츠에서 가장 좋은 연식의 차량을 구입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준수 오늘은 컴팩트한 세단이야. 네. 사실 A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벤츠 뭐라고 표현했지? 좀 작고 해치백 스타일이잖아. 맞아요. 얘는 이제 정통 세단. 여성분들 좀 많이 탔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사이즈 너무 좋고 연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자인이 괜찮아. 디자인도 좀 잘 빠졌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금액은 1,250, 1,000만 원 초반대 벤츠 C클래스 인도 가능한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도 괜찮죠. 딱 15년식에 한 10만 킬로 초반대 유지관리 해두던 모델이니까. 자, 그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 컬러 부분도 이렇게 그레이 앤 위쪽에 썬루프도 올라가져 있는 모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면부 먼저 보여주시면 앞쪽에 헤드램프 데일라이트 부분까지도 싹 다 올라가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LED 전방 센서 기능까지도 앞쪽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레이 색깔에다가 위쪽엔 약간 이렇게 뭐지? 블랙 느낌으로 투톤으로 보여요. 그래서 헤드램프도 좀 블랙 느낌이고, 휠도 보여주시면 투톤의 약간 블랙 느낌이 나고요. 앞 타이어 잔유력 좋습니다. 옆태로 떨어지는 이 쉐입이 굉장히 좀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벤츠 라인업 중에서는 CLA 차량이 디자인이 좀 잘 이쁘게 나온 것 같고, 이쪽에 보게 되면 어때? 썬팅 울었지? 네.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해주셔야죠. 그치. 그리고는 이런 것들이 사실 중고차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출고 시 썬팅을 재작업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를 들어오게 되면 실내 시트 상태에 가죽 시트 상태 깔끔하고, 내비게이션, 열선, 썬루프 기본적인 옵션도 올라가져 있고요. 조수석 보여주시면 조수석에는 이제 이렇게 전동 메모리 기능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열로 오게 되면요, 요게 그 운전석 조수석 시트 보여주시면 얘가 약간 스포츠 버킷 시트처럼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CLA 라인업 중에서 시트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들고, 2열 공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2열 공간 왔는데 어때? 뒤쪽 머리 좀 단다, 그지? 그 사실 서울에서 판교까진 괜찮은데 서울에서 수원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치. 네. 네. 여러분, 제가 키가 180 정도인데 위쪽이 좀 닿긴 닿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네 분이서 타시는 것보다는 두 명이서 타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 아주 그런 사이즈의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도 괜찮은데요. 후면부로 넘어오게 되면 CLA200입니다. CDI 모델이고, 리어램프가 어떤 것 같아? 강렬한데요? 디자인 괜찮지? 네. 그래서 확실히 여러분들 지금 1,000만 원 초반을 가지고 이제 수입차 예를 들어서 입문을 한다. 왜냐면은 500,000으로 제일 많이 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사실 가장 부담 없는 사이즈, 부담 없는 차량 프로필 그리고 가격일 거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 클래스 1,000만 원 초반대는 어때요? 너무 좀 구형이고 모델 연식도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자,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보여주시면, 예, 트렁크 공간 자체는 적당하다. 예, 사이즈는 적당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중고차 살 때 벤츠나 BMW가 엔진 미션 오일 갈라 그러면 그래도 금액이 국산보단 비싸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갈아져 있고 타이어도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일단 돈백 먹고 가는 거예요, 그치? 아, 그건 맞다. 타이어 4덕에 미션 오일, 엔진 오일, 그치? 거의 한 뭐 7, 80에서 100까지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구매 포인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이즈가 너무 좋고 해서 보시는 분들이 막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보니까 뭐 나 이렇게 뭐 며느리 사줘야 된다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그치? 영상 보시면서 며느리 사주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또 보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더라고, 그치? 야, 이 차 나왔는데 너 한번 봐라, 이렇게 추천 공유도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아. 아무튼 자, CLA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냐, 약 한 뭐 여성분들도 많이 사시고요, 한 30대 전으로 이렇게 좀 컴팩트한 사이즈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CLA.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 올라가져 있죠. 메모리 1, 2, 3단 기능 포함이 되어 있고, 접이 부분 자, 트렁크 버튼 이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라이트는 기본 오토 라이트 포함을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자,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예, 크루즈 기능이 있고요. 핸들 왼쪽에는 이제 계기판 연동할 수 있고, 블루투스 볼륨 버튼. 아래쪽에는 패드 시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 파킹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요, 선루프 올라가져 있습니다. 선루프 시원하게 잘 열리고요. 자, 또한 블랙박스 기능 적용되어 있고, 자, 아래쪽에는 CD 플레이어, 이제 블루투스 기능, 그 다이얼 버튼 있고, 양쪽에 열선 시트, 전방 센서 ISG 기능, 그리고 주행 타입 세 가지 세팅 가능합니다. 자, 그 아래쪽에는 공조기 에어컨 버튼까지도 있고요. 수납 공간 이런 식으로나. 그래서 컵홀더 두 개 숨어 있었네, 그지? 자, 수입차 입문용으로 굉장히 좀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벤츠의 CLA라는 오늘 모델 준비했고요. 금액 1250, 영상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모델 벤츠의 CLA입니다. 금액은 1250만원이고요. 전액할 탁송거래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원에 도이치 오토월드 있고요. 여러분들 오시면 저희 성능정비사하고 진단기까지 보여주는 게 있으니까요. 중고차 구매 편안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